지난번 영상에 차차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속눈썹이나 렌즈 또는 로고 같은 합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 이 중에 오늘 렌즈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배웠던 렌즈 색상 바꾸는 방법과 다르게 이거는 이미지 소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지 소스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다 만들어놨다는 거 제가 만들어서 사이트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합성할 이미지를 여세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소스도 함께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내가 섞고자 하는 색상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파란색 렌즈를 꼈지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진한 파란색 렌즈를 얹을게요. 파란색 렌즈를 올가미 툴로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를 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렌즈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컨트롤 T를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정 사이즈로 조절이 됩니다. 눈 사이즈에 맞춰서 대충 조절을 합니다. 엔터 딱 누르면 효과가 적용돼요. 그러면 이거를 레이어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 얘기했어요. 레이어 효과는 뭐다? 이런 투명한 OH 필름과 같아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레이어를 쌓는데, 여기에 이 필름을 어떻게 적용하냐가 레이어 효과라고 바로 전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 클릭을 하고 레이어에 이 표준이라고 써 있는 거를 레이어 효과를 주는 거예요. 쭉 다양한 레이어 효과들이 있는데, 레이어 효과는 딱 이거다 라고 이제 점 찍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이트에서는 여기서 이걸 하세요, 여기서 이걸 하세요 그러는데, 포토샵은 결과만 되면 돼요. 뭐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너무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결과만 나오면 됩니다. 아무거나 한 번씩 쭉 대입을 해보세요. 여기서 내가 아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에서 딱 멈추시면 돼요. 그래서 쭉 이제 마우스를 내려보더니 나는 오늘 이 효과가 괜찮아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딱 봤더니 소프트라이트네? 그러면 오케이, 오늘은 소프트라이트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이 삐뚤빼뚤한 것들을 지우면 끝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는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우는 방법. 사실 이렇게 해도 완성이에요. 그런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지우면은 나중에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보다 좀 더 덜 지웠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우개를 통해서 지우는 것보다 레이어 효과를 이용해서 레이어 클릭하고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를 클릭을 하셔서 레이어 바로 옆에 이게 하얀색 도화지가 뜨면 여기에 흰색을 칠하면 보이는 거고 여기에 검정색을 칠하면 안 보이는 거라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우개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브러쉬 검정색을 클릭한 상태에서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면 지우개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지워버렸어 이렇게 하는 것들은 브러쉬에 흰색을 선택해서 다시 칠하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이 레이어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렌즈에만 적용을 했는데 응용할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근데 이 뒤에 내가 달을 넣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달 소스로 가서 달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을 하고 똑같이 레이어 효과에서 쭉 드래그를 했더니 스크린 딱!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스크린? 아니다. 다양한 활용법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클릭해본다. 꼭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뭐,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 내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